2021년 12월 16일 목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40년간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급진 정책으로 선회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여권을 갱신할 때 종이로 된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테런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한 수준으로 돌아섰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 부상자를 돌보지 않고 현장을 떠난 프라스퍼 시장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대배심 재판이 곧 있을 예정입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40년간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급진 정책으로 선회했습니다. 어제 연준은 이틀에 걸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 속도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한 자산 매입 프로그램 마무리 시점을 내년 3월께로 당길 방침입니다. 특히 18명의 FOMC 위원 중 10명이 내년 0.88에서 1.12% 정도의 금리 인상을 예상했고 5명은 0.63에서 0.87%를 전망했습니다. 시장의 예상보다 다소 가파른 수치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르면 내년 3월이나 중반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권을 갱신할 때 종이로 된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어제 워싱턴포스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명한 연방정부 행정개선 명령에 따라 앞으로 국무부가 온라인 여권 갱신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 조치가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약 6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온라인을 통한 여권 갱신은 내년 여름이나 후반기에 가서야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무부는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일반 여권을 신청한 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8주에서 11주가 걸리고 $60의 추가 요금을 내는 급행 서비스는 5주에서 6주가 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런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한 수준으로 돌아섰습니다. 테런 카운티 보건국이 지난달 상당한 확산으로 하향 조정했던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정도를 다시 심각한 상태로 격상했습니다. 보건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다가올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비니 타네아 보건국장은 현재 테런 카운티에서 인구 10만 명당 110명꼴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400에서 500명 선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테런 카운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약 110만 명에 달하지만 3차 또는 부스터샷 접종자는 약 22만 명에 불과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부상자를 돌보지 않고 현장을 떠난 프라스퍼 시장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대배심 재판이 곧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6일 밤 맥키니의 380번 고속도로 서쪽 방향 차선 한가운데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레이 스미스 프라스퍼 시장이 운전하는 트럭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스미스 시장은 차 앞으로 뛰어든 한 운전자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했는데 이때 오토바이가 스미스 시장의 트럭 뒷부분에 부딪혔습니다. 경찰은 사고의 책임이 갑자기 튀어나온 운전자에게 있다 해도 스미스 시장 역시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해 차를 멈추지 않아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스미스 시장은 성명에서 해당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협조하고 있다며 자신의 트럭을 추돌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위로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아들의 도박 의혹까지 불거지며 여야 후보의 가족 리스크가 대선 전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의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수도권 학교가 다음 주부터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을 병행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자신이 참석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으로 배터리 핵심 원료인 흑연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흑연 최대 생산지인 중국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16일 목요일 달코라 뉴스의 소피아 싱이었습니다.